여러분,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축복합니다.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아멘.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를 모르면 거둬야 할 때 심으려고 그러고 심어야 할 때 거두려고 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혼돈이 오고 또 그 지역과 그 나라와 민족이 혼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열두 지파 중에서 아주 지혜로운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여기 보면 이사갈 자손은 시세를 안다 그랬으면 때를 안다. 그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때를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지도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때를 분명히 파악하고 알아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때에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걸 알지 못하면 굉장히 혼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나 또 국가의 지도자가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 국가도 어려움이 오고 아주 처참하게 국민들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이 대한민국에 세워져 있는 이 지도자들, 교계 또 정계, 사법계 여러 모든 지도자들을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세웠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그들이 손을 대는 것들마다 다 실패로 돌아가고 엉망진창이 되고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그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완전히 망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3월 9일 있는 이 대선에는 반드시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과 사범을 뽑을 것입니까? 범인들을 잡아넣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까? 이 때를 우리는 똑바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 보셔야 할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아멘. 여기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핏값으로 산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괴롭게 하더라.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어떤 짓을 하냐면 때와 법을 고치더라. 이게 지금 이 나라에서 되어지고 있는 자행된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마 60대, 50대, 60대, 70대 화병이 나서 아마 좀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화병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는 짓이 하여튼 법을 만들어도 어떤 그런 쓰레기 같은 법을 만들어내는지, 이게 사람의 자식입니까? 마귀의 자식들입니까? 시도 사람의 시가 있고 짐승의 시가 있다 그랬는데 이들의 시는 도대체 어떤 것들의 시입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케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때와 법을 바꾸는 자다. 다니엘서 2장 20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0절과 21절을 제가 잠깐 읽어요.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21절,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시점에 이 때와 이 계절을 하나님이 바꾸고 계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폐합니다.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0년 곧 히브리력으로는 5780년인데 이것을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780이라는 것은 PPT 띄워줘도 되겠습니다. 5780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림 첫 장을 띄우셔야 됩니다.
5780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히브리 말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80은 페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페이는 뜻이 뭐냐면 입이라는 뜻입니다. 마우스. 그래서 이 80의 시즌, 한 시즌을 10년으로 잡으면 80년부터 89년까지 곧 우리 그리고리력으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이 한 시즌을 10년으로 잡는데 이 시즌을 지금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그 예언적인 사역을 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하는 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즌에는 이 페이 시즌에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시즌이다.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 소리로 의해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예언적인 찬양을 하고 어떻게 새노래를 하고 어떻게 유다의 사자의 함성을 지르는가 이런 게 따라서 영계가 바뀐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여러분 마귀는 이 때를 먼저 알고 마귀는 때를 훔쳐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때를 알고 마귀가 첫 번부터 2020년 들어오고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막아놨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마스크를 막아놨습니다. 이것이 마귀는 항상 먼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때를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때에 뭘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때에 뭘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 이것을 혼돈을 주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마스크를 세워놓고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2020년이 시작하자마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인데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중국 우한은 중국의 용의 그림 가운데서 심장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심장 역할을 하는 그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 우리 목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폐를 심장을 공격해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특별히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그들이 거둬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젊은 사람들이 맞게 되면 DNA를 변형시켜서 나중에 후손을 보지 못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류 말살을 시키고자 하는 원수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아멘. 왜 60대 이상들을 그들이 공격을 하냐면 60대 이상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동안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기도를 압니다. 예배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쓸어버려야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 못하도록 이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말은 크라운이란 뜻입니다. 크라운은 왕관이란 뜻인데 이 왕관이 이 크라운을 가지고 이 왕관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우리의 진정한 크라운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왕관을 쓰시고 모든 멸류관을 벗어서 그분 발 앞에 던져 올릴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고 그분이 통치해야 할 이 전 세계를 어떻게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조잡한 바이러스로 우리 위에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것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우리가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면 3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게 30분 안에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내가 정확하게 보고 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2020이 되면서 우리의 입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교회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의 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입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예언적으로 사용하나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2021년, 21은 뭘 이야기하냐면 21은 이제 22의 해 10년에서 1은 알렙이라는 숫자인데 알렙은 창조, 아버지, 처음,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렙은 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는 입을 닫고 우리는 자성하고 자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되도록이면 입을 벌리는 것을 막고 그러나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1은 2021년은 침묵의 해였습니다. 저기 보이죠? 뭐? 침묵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022년을 저와 여러분은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2022년은 5782년입니다. 5782년에는 많은 예언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숫자에 글자가 있고 그림이 있고 또 예언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782, 여러분 80이라는 숫자에 여러분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80이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 코드가 82입니다. 올해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이 대한민국이 정권도 바뀌고 교육계도 바뀌고 사법계도 바뀌고 지방선거에도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때를 분명히 알고 우리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22라는 숫자에 여러분 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2는 예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빛이란 뜻이 있고 지혜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20이라는 것에 성경에 보면 이사야 22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올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말씀하신 I will build up my ecclesia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ecclesia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것들이 이기지 못한다. 아멘. 그리고 천국 문은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연결을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이 세상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제 이 2월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이 열렸습니다. 영계가 열렸고 천사가 움직였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기도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군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81에서 장 놓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이라는 것은 시작이란 뜻인데 여러분 이제 시작으로 우리가 다시 일 가운데서 뭐냐면 과거의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한국 교회가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는 그런 그 초창기에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한국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새벽기도 나왔고 한국교회에서 철학기도 나왔습니다. 세계교회가 이 한국교회에서 배워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선조들과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되찾아가고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 원인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80이 국가 코드인 것입니다. 국가 전화번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에 대해 부르짖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국면을 바꿀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공산화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우리는 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선택을 해서 정과 사범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을 우리가 뽑는다면 저는 확실히 믿기로는 2, 3년 후에는 자유복음통일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이 들고 글로벌 경제 침체 현상이 일어나고 미국 주식이 떨어지고 오염이 오고 원자재 값은 오르고 이렇게 돼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달러를 값은 치솟아 있고 이것을 정부가 틀어막고 있을 줄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가 바르게만 자유통일만 되면 우리나라는 G5 안에 금방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은 열방을 하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하는 부르심 있는 민족과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원수들이 이번에 공격을 해서 15,000여 교회가 사라지고
150만, 200만 성도가 사라졌다 한다 할지라도 이거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주셨고 우리를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금 대선 전에 여러분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양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2라는 숫자는 아까 1이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2라는 숫자는 베트라 그러는데 BET, 베트는 벤이라고 해서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분이 없으면 된 것이 없다고 말한 그 만물의 시작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입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이제 2021년에는 침묵했다면 2022년에는 이제는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아들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소망의 말을 해야 하고 생명의 말을 해야 하고 입을 벌려서 전도도 해야 하고 우리가 입을 벌려서 이제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자유를 외쳐야 합니다. 승리를 공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올바로 말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너무 시간이 아까운데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다 제가 이 설교하는 것까지 다 이 PPT 제어를 다 해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짓고 내려가겠습니다. 원수들이 우리 입을 막아도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하면 그분의 입의 입기운으로 망국을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 4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절금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기서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입기운으로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망국을 치고 악인을 꺾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점에는 이제는 우리 입에서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입의 진리의 말씀으로 악인의 어금니를 뽑을 것입니다. 그들의 뺨을 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인재를 끌어내려야 하고 여러분의 입술의 기운에 의해서는 이제 기도를 하시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기도로 새 방언으로 여러분 계속 선포하고 말을 해야 하고 그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 자기를 세웁니다. 이 2라는 숫자는 또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은 건축하다, 세우다, 일으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들 자기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우는 것은 무엇으로 세우느냐? 여러분의 입술로 세우는데 방언 기도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다의 사자의 함성으로 여러분 소리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적 노래로 새 노래를 해야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선포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기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국면이, 새로운 전환의 때가 왔다. 이 2월은 새로운 전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2월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2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박지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그리고 주님을 높임으로 말하면 주님의 임재로 내가 박지어만 친다면 내 가정에 떠나갔던 자녀가 돌아오고 무너졌듯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 입술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김 나와서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니 가사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길 자 없습니다. 교회를 이기는 나라도 없었고 교회를 이기는 제국도 없었고 교회를 이기는 왕도 없었습니다. 이 정권이 아무리 교회를 말살시키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 다시 부흥의 불길을 다시 우리는 가져올 것입니다. 그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 먼저 불이 붙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만져주시고 이 입술로 올바르게 싸울 줄 아는 하나님의 군대 되기 원합니다. 같이 주의 한 번 부르고